희귀 묘묘한 산으로 둘러싸이고 맑은 계곡이 굽이치는 곳. 여기는 충청북도 괴산군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괴산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농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군을 선포했고 2015년에는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개최했는데요. 괴산은 명실상부한 유기농의 고장이에요. 유기농 엑스포를 상징하는 조형물. 유기농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활기차게 퍼지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하셨죠? 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충청북도 괴산이에요. 이곳 괴산은 대한민국 유기농 산업의 중심지라고 알고 계시죠? 네, 2015년에 이어서 올 가을에도 아주 대규모로 세계 유기농 엑스포, 산업 엑스포가 이곳, 여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괴산에 여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유기농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유기농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레디 고! 눈과 비를 만드는 설우산, 그 품에 안겨있는 눈비산 마을. 이곳에서 괴산 여행의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눈비산 마을은 유기농 운동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자연과 공존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와, 이 동네가 참 정겨워. 난 외할머니 댁에 온 줄 알았어. 이 여기가 눈비산 마을이라고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역사가 꽤 깊죠. 보니까 역사가 꽤 깊습니다. 여기가 미국 그 메리노 선교회 클라이드 데이비스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산에 보니까 나무는 없고 떨감을 많이 해버려서 나무는 없고 풀은 무성한데 아 소를 키워서 이분 농민들 그 소득 증대 사업을 하면 되겠다. 이래서 1968년도에 괴산 사양 가축 조합이라는 걸 만들으셨어요. 야, 일찍 만드셨네요. 네네. 60년대면은 소 키우는 축산 기술 이런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신용 협동 조합을 통해서 이제 현물이나 현금, 사료 이런 걸 이제 그 대부를 해 주고 그런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1986년 이제 한살림 이제 그 설립 시기에 그때 이제 그 우리 이제 산란계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관심을 돌리면서 양계. 예, 그렇습니다. 유정란 사업. 전무님. 네네. 여기 사세요? 아, 저는 여기 살지는 않습니다. 아, 집이 아주 서양틱 그런 건물 같아요. 아주 예쁘네요. 사진 것도. 여기는 뭐 하는 곳인데? 소 키우는 기술,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 활동 이런 데에 대한 이제 지도자 교육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연수원 겸해서 연수원입니다. 아, 연수원. 네네네. 오. 그리고 지금은 여기 저 전국 귀농운동본부 그 저 귀농 연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마을 위쪽에 자리 잡은 양계사로 가는 길입니다. 뭐요, 지천이 열매고 먹을 거고 뭐 사람이 먹을 거예요. 나이 뭐해? 여기 저 있는 풀들이 여름에 거의 다 닭들이 먹는 풀들입니다. 그럼 전체에 다 이거 유기농이겠어요? 유기농입니다. 와. 네네네. 이거 사람보다 나은데, 진짜? 이거 복 많은 거죠, 닭들이? 네, 유기농. 모두 7동의 양계사에는 만여 마리의 닭들이 살고 있는데요. 하루에 9,500개 정도의 유정란을 낳고 있습니다. 맞아. 벼들이 개관이라서. 다른 양계장 가보면요. 진짜 닭장이야, 요만해. 어? 여기는
무슨 큰 널찍한 전원주택에 사는 닭 같아. 얘들 이게 완전히 복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 닭장은 일반 그 케이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병사식이라고 해요. 병사식. 암탉하고 수탉이 이렇게 같이 사는 방입니다. 그래서 닭들이 자기 생리 맞게 여기서 목욕도 하고 그다음에 일광욕도 하고 짝짓기도 하고 네. 알도 넣고 잠도 자고 그렇게 저기 이제 본능적인 어떤 생리적인 형태로 그대로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만든 그 구조입니다. 인간보다 나은 놈들이 먹고 즐기는 게 그냥 그렇습니다. 힘드는 게 알 낳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닭들의 침대라고 볼 수 있는 횃대와 편안하게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닭들의 식사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의 메뉴가 뭔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어요. 어? 이거 신김치. 묵은지 냄새. 아, 이게 뭐예요? 닭들 주는 풀김치입니다. 아, 그런데 이 닭이라는 게 네네. 이게 마른 것만 먹는 거지 이게 젖은 것도 먹어요? 젖은 걸 좋아합니다. 소처럼 풀을 많이 먹습니다. 지금 저희 농장에서는 귀리를 가지고 풀김치를 만들고 있어요. 아, 귀리를? 네, 귀리를. 아, 그거 비싼 건데. 네, 그래서 귀리를 비닐을 넣고 꽉 묶어서 네. 물과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 혐기성 발효라고 해요. 네. 그렇게 놔두면은 네. 한 1개월이나 2개월 지나면은 그렇게 발효가 돼요. 아. 그래서 김치가 되는데 예. 여름철 그 생풀이 나오지 않는 겨울철에 예. 매일 닭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아, 겨울철에 주로 먹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치는. 눈비산 마을의 가공식품 공장. 직접 농사지은 원료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야, 아주 공장 규모가 소규모가 아니야. 꽤 커요. 그 여기서 뭐 주류 뭐 만들고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농장에서 생산한 예. 유정란 중에 난각이 조금 약하거나 아니면 크기가 크거나 작아서 출하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아, 이제 네. 일장항 규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유정란을 이용해서 오리밀 유정란 잠정 그리고 뭐 계란 과자. 호두 과자, 찰보리 빵, 옥수수 빵, 다양하네. 이렇게 생산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구운 유정란도 만들고 있죠. 구운 예. 유정란. 예, 예. 아. 생산 시설은 핫섭 인증을 받았고 대부분의 제품은 유기농 직매장에서 판매한답니다. 갓 구운 이 찰보리 빵을 맛보았는데 아이고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이것도 다른 맛이네. 응? 여기 그런 재료들이 눈비산 마을이 살고 싶어졌어. 너무 정겨워. 눈비산 마을, 눈비산. 얼마나 정겨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하시면서 뭐 계획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무슨 계획 또 있으세요? 맞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는 저쪽이 보이시는 그 산이 아, 저기 이렇게 네네. 재단 소유의 산입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길게 볼 수 있는 명품 숲을 만들어서 힐링하고 그다음에 저기서 이제 뭐 산나물 같은 거 예. 캐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체험 공간을 이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눈비산 마을을 벗어나서 넓은 들이 펼쳐진 괴산군 감물면으로 향했습니다. 눈비산 마을이 괴산 유기농의 시조였다면 이 마을에는 젊은 유기농의 농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한번 찾아가는 길이에요. 야, 양배추. 다양한 채소를 심어놓은 텃밭. 손이 많이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고 이 더위에 뭐 하세요 혼자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전에 뭐 만났었죠? 네. 알면이 있죠? 네, 맞아요. 이지연 대표? 네, 네. 그때 신랑하고 표고버섯 하던 그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셨어? 지금 저희가 자연농법이다 보니까 풀을 뽑고 있었는데 네. 이게 저 혼자 하지 않고 저희 6명 농부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팜가든이라는 밭이에요. 팜가든? 네, 6명이? 네, 6명 네. 다 어디 도망갔어? 6명? 다 이제 오늘 옥수수 따는 날이라 각자 농장에서 옥수수 따고 버섯 따고 있어요. 아유 야 바쁘구나. 조금만 도와주세요. 알았어, 내가 도와드릴게. 그런데
저것도 저 처음 보는 건물, 저 무슨 건물이에요? 아 여기는 저희 여섯 명이 이제 농부들이 좀 멋진 활동하고 싶어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었는데 뭐 카페도 운영하고 공연도 하는 곳이에요. 복합 문화 공간. 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한번 들어가시죠. 예, 아, 더인데. 네. 잘 됐다. 얼른 가서 좀 찬바람 쐬야 돼. 그러니까요. 예. 오. 천정을 통해 밝은 빛이 들어오고 바닥 한가운데는 실내 정원이 있습니다. 좌석 배치도 예사롭지 않고요. 직접 농사지은 토마토까지 내어놓았네요. 참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먹거리가 쭉 이렇게 놓았어 그냥. 선생님. 어? 이야, 이게 뭐 한상 차림이야 또. 네. 어? 야, 난 들어와서요. 네. 이 여기 카페가 확 오픈돼가지고 깜짝 놀라서 뻥 뚫렸잖아요. 아, 네네. 저 밖에 그 포함 농장 일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 이렇게 딱딱이 해서. 이게 무슨 애국이 온 것 같아. 애들 또 오면 마음대로 떠다닐 수도 있고, 저 의자가 네. 또, 저 뭐야, 테이블도 그렇고. 저. 네. 색다르게 놓았어. 이게 다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게? 주현 씨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뭐 신랑 아이디어예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저희 아이디어고 네? 저희 설계해주신 네. 소장님이 네. 되게 저희를 그 농부들의 그 생각을 많이 존중해주셔서 네. 자연을 최대한 살리고 이제 저랑 저희 남편이랑 조경 전공을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충분히 여기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같이 많이 고민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아기들이 이게 딸기 우유인 줄 알고 정성으로 준비한 간식을 맛봅니다. 비트로 만든 라떼하고 오일에 절인 표고버섯으로 만든 샌드위치. 궁합이 잘 맞아서 아 참 맛 좋은데요. 간이 맞네. 간이 맞죠. 아니, 간이 맞아요. 응? 야, 그런데 아까 여섯 명이 막 뚱뚱뭉댔다고 그러는데 야, 다 의기가 토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괜찮아요? 네, 맞아요. 서로 개성들이 때로는 안 맞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럼요. 어떻게 잘 맞춰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해요? 저희가 농부로 사니까는 농사만 짓고 살지 않고 좀 더 농부가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맨날 회의도 하고 그렇게 개성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농업이나 농부를 멋진 문화로 표현하고 싶었고 그런 거를 하고 싶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고 판가든을 만들고 하면서 이 공간에서 충분히 농업이나 농부에 대해서 어떤 가치나 그런 철학을 느끼실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예.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면서 예. 좀 다른 다양한 일들을 좀 시도하고 있어요. 굿 아이디어. 네. 카페 주변도 다양하게 꾸며놓았습니다. 함께 둘러보시죠. 여기는 뭐 하는 곳인데 뭐 이게 뭐 카페도 아니고 스몰 카페야 뭐야. 여기 도자기 파는 데인가 아니면 이게 무슨 원두막이야 뭐야. 뭐가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저희 그 로컬 디자인 편집샵이라고 농업이나 농부에 관련된 게 항상 농산물 가져가는 것밖에 없어서 네. 그거 말고 뭔가 집에다가 예쁜 그림으로 걸어둘 수 있거나 네. 아니면 그릇을 볼 때 농업이나 농산물을 떠올릴 수 있도록 네. 하는 굿즈들을 다양하게 제작해 놓은 곳이에요. 아, 굿즈들을? 네네네. 저 뒤에 둥그런 지붕 보이시죠? 행사를 열거나 사무실이 필요할 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이곳은 농부 도서관인데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팜 가든에서 수확한 채소를 바로 요리할 수 있는 공유 주방도 있고요. 젊은 농부들의 멋진 공간.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흐뭇한 시간이었답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이곳은 괴산에서 생산한 유기농 먹거리를 지역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곳인데요. 신선한 친환경 로컬 푸드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데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괴산군에서는 예. 당일 수확한 유기농 농축산물을 네. 이쪽에
저장을 하고 표장하고 네 그리고 이제 소포장하고 예. 예, 해서 이제 신선한 상태에서 각 그 학교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음식을 유기농 음식을 급식으로 바로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학생들이 먹고 나서 그 학교라든지 학생들의 반응도 있을 거예요? 일단 학부모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학생들도 이 신선하고 예. 건강한 농산물을 먹는다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취업 농민들이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이 판로가 있으니까 아,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산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아, 예. 의무적으로 교육. 생산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기획 생산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어떤 작물을 얼만큼 재배하는지 예. 그런 것들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예. 필요할 때마다 이제 요청을 드리면 예, 그때그때 이제 수확을 해서 공급해 달. 예. 먹거리센터로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 시스템은 돼 있고요.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선순환할 수 있다. 뭐 이런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유통 경로를 만들어 예. 주고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아. 농축산물이 소비자한테 도달할 때까지 저온 상태를 유지한다는데요. 친환경 유기농의 가치를 지키는 바람직한 시스템이에요. 괴산군 불정면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다른 농가주택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고, 아니 뭐 더위에 혼자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걸 하셨네. 아니, 근데 이 멋진 저택, 이 멋진 정원, 이걸 혼자 가꾸시고 혼자 이거 지금 거주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젊었을 때 이제 귀농해서 젊은 제 두 내우가 네. 농사를 져서 오랫동안 살다가 예. 너무 네. 제가 고생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갖고 한 15년 전에 예.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예. 내가 이제 60이 정도 되면은 농사를 팍 줄이고 아내를 위해서 좀 농사를 좀 덜하게 해주려고 그런 준비를 했던 것이 이야. 이렇게 넓게 됐어요. 아이, 멋진 그 꿈이 이루어지신 거네. 부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정성을 기울였는데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위로를 주는 민간 정원이 됐습니다. 와, 백합이죠. 네네. 네. 향이 있죠. 향이 있고 네. 말고요. 이렇게 나무도 많고 숲도 많고 꽃도 많고 어? 벌레도 많을 텐데 네. 이거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가꾸시고 키우시고 하셔? 벌레는 사실 농약을 치거나 이러면 깨끗해지잖아요. 농약을 치면 네. 괜찮지만. 근데 농약을 옛날에 한번 쳐봤는데 농약을 치다 보니까 벌이나 나비나 이런 곤충이 아무것도 아예, 안 와요. 아예. 네. 아예 안 오지. 네. 그래서 안 돼, 수정이 안 되니까. 최소한으로 농약은 줄이고 네. 그냥 손수 뽑고 그러다 보니까 벌과 나비가 또 새가 새가 많이 와요. 아 이게 농약을 덜 쓰는 게 너무 좋은 그렇죠. 자연에 돌려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괴산군의 유기농 네. 이 추구하고 있는 이거하고 좀 딱 맞아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도 괴산군 사람이고 예. 세계 국제대회가 두 번째 열리는 그렇죠. 괴산군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 자신 자체도 괴산군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제가 예.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엑스포 되면 여기 사람들 아주 밀려올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이거 구경하기 위해서. 이 정원을 함께 갖고 온 임철호 씨의 부인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이시군요. 네, 네, 네. 우리 대표님은 밖에서 만나 뵀어. 근데 사모님은 뭐 무슨 치유 프로그램 뭐 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네, 네. 식물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관찰하고 얘네들의 생김새를 보면서 나의 가족 얼굴을 살펴보게 되고 생김새를 유심히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근데 식물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식구들과의 눈 맞춤도 되고 그러다 보면 소통도 되고.
정원도 정원이지만은 이 부부의 삶이 더 궁금해져서 아예 자리 잡고 마주 앉았어요. 아이고, 이 맛있는 거 이게 뭔데 이렇게 또 열정적인. 야, 거기 있어 봐. 이번 꽃 잎사귀를 띄우셨어. 저희가 여기서 직접 농사지은 인삼을 갈아 만든 음료에다가 꽃잎까지 살포시 얹고, 야, 그 청성과 맛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뒤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내가 28년을 여기서 함께 했는데 꽃과 나무와 함께 살아왔는데 농사지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생각이 옛날 이제 고생했던 생각도 많이 나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제 싸우는 일도 많아요. 이제 이거 정원을 하다 보면, 근데 결론은요. 둘이 충돌이 있어도 나중에 해놓은 거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좋은 점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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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살아오면서 나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꿈, 그 소박한 꿈. 대표님 무슨 꿈이요? 이분이 추구하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제가 뒷배를 좀 봐주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좋은 학습과 치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계시고 네. 네. 아내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네, 무슨 일이든지. 우리 사모님은 어떠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도와주고 받기만 오는데 자기도 나름대로 그렇죠. 계획이세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항상 뭐 별 불만 없이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대로만 계속 그대로 쭉 나가서 행복해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산책길을 걸으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곳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 정원을 만든 부부의 마음씨였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노랫말이 생각나는 순간이었어요. 야. 괴산 여행 둘째 날, 오늘은 유기농 엑스포를 준비하는 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아,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괴산의 동진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 아주 걸으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장소가 올 가을에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자, 유기농 엑스포가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천변 넓은 들판이 올가을 엑스포 광장으로 변신할 예정인데요. 행사를 준비하는 이 담당자부터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올가을에 괴산 세계 유기농 박람회가 열리는데, 엑스포가 열리는데 자,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본부장님은 여기서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떠한 행사인지. 네. 저희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이곳 괴산 동진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 예. 저희가 이번 엑스포에는 420여 개의 그런 기관, 또 기업, 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네, 뭐 예상 관람객 수는 한 72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은 또 일반인들도 많이 오실 거예요. 그죠? 아, 그럼요. 그럼 그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즐기고 이런 것도 다 준비되가 하셨나요? 네, 어떻게 저희들이 아주 다양한 또 전시, 또 체험,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유기농의 역사,
예. 또 탄소 중립 이런 주제를 다룬 주제 전시관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정부 기관들 또 유엔 식량 농업 기구 같은 그런 해외 기구들이 참여하는 국제 협력관이 또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또 오시면은 또 한 4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유기농 관련한 제품들을 또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산업관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또 그 이후에도 청소년과 또 어린이를 위한 또 유기농 관련 진로 체험관, 또 곤충 체험관 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는 우리 내 네, 유리 온실이 있는데요. 네. 또 이쪽 일원은 저희가 자연 생태 체험관으로 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야,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다 오시면은. 네. 다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마 오실 때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엑스포 관람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 제가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예. 짧게는 2시간에서 2시간? 정말 곳곳이 다 체험도 보시고 하시려면은 한 4, 5시간까지 소요되시지 않을까.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그래서, 분들은 뭐 먹을 거 다 여기다 준비되어 네. 있겠죠, 뭐. 저희 유기농 관련한 유기농 식당, 유기농 카페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피크닉 존도 조성이 되어 있어서 네. 네, 도시락 싸갖고 오셔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들떠 있을 거예요. 야, 네. 9월달에 한번 저기 내가 계산 내려가자 하고 말이죠. 아, 저도 아마 그때는 다시 한번 와서 네. 우리 가족들이든지 아마 멤버들이 와서 한번 다시 한번 구경을 하고 즐겨야 되겠습니다. 네, 꼭 오시길 바랍니다. 아, 예. 개인적으로는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야외 전시인데요. 유기농 작물과 생활 정원까지 보여주는 이 4천여 평의 전시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사장 한편에 있는 밭에서 뭔가 열심히 가꾸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아이고. 아이고 지금. 아니 뭐 하고 계시는 거? 뭐 신고 계세요? 뭐? 아 이게 우리 최 선생님이 젊어질 수 있는 네. 이게 금화규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금화규. 일반인들은 자주 볼 수 없는 꽃이에요. 금화규. 많이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지 맺는데 예.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닭풀 또 황촉규라고도 부르는 건데 네. 이번 그 세계 유기농 엑스포에 얘가 귀하게 예, 여기 지금 시범포를 예, 심어져 있습니다. 얘가 이제 꽃이 피게 되면은 한 2m까지 키가 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넓게 한 것이 관람객들이 꽃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이유가 네. 있군요. 네, 나는 네. 왜 길이 넓은 거 그랬더니. 그럼 여기 지금 어디에 재배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아, 지금 여기는 시범포고. 아, 시범포. 네, 저희 이제 농장에 가면은 현재 꽃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 아, 그래요? 네. 이야,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저를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가시죠. 예, 가시죠. 네. 아, 기대가 됩니다. 금화규를 재배하는 농가인데요. 마당에 금화규 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어요. 큼지막한 노란 꽃이 참 탐스럽네요. 사모님. 네. 이게 금화규라는 거예요? 네, 금화규가 맞아요. 야, 우리 이번에 그 엑스포 가오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유기농하고? 이 금화규만큼은 유기농법으로 강해요. 농약, 화학물을 일체 쓰지 않고요. 네. 저희 살아있는 토양에서 직접 재배한 약용식물입니다. 약용식물? 네. 옛날부터 꽃부터 뿌리, 줄기, 이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귀한 예. 약재로 쓰여졌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콜라겐이 대세인데 유일하게 식물에서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먹어도 발라도 되는 와. 아주 안성맞춤 콜라겐 꽃이라고도 합니다. 금화규 꽃은 이른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네요. 활짝 핀 꽃을 따야 색깔이 곱고 싱싱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일찍 서둘러서 꽃을 딴답니다. 이제 건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이 꽃받침을 제거하고 꽃잎을 동그랗게 말아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50도의 온도로 15시간을 말려야 한답니다. 야, 금화규를 말리니까 또 이런 모양이 되네요. 그럼 자, 이 금화규는 말려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용도로? 우리 피부에
여성분들이 꼭 필요한 천연 콜라겐 팩으로 용도를 저희가 화장품 원료로 납품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요거 이제 초록색은 금화균 잎으로 낸 분말이고요. 아, 잎사귀 분말. 네, 네. 식품으로 맛있게 넣어서 첨가하고요. 요거는 이제 꽃 분말이에요. 꽃 분말. 네. 네. 요거는 요거는 금화균 잎으로 만든 환. 환. 금화균 발효 효소액이에요. 이거는 효소액. 네. 아, 그렇군요. 연령 구분 없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금화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겠다며 원두막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삼겹살에다가 불판을 왜 갖다 놓으셨어요? 네, 오늘은 금화교 끝장나는 날이고요. 아,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선생님, 금화교 네. 삼겹살 구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삼겹살 구이? 네, 금화교 잎을 깔고 깔고? 네, 여기다가 삼겹살을 구우면요. 아, 금화교의 제일 큰 장점은 잡내 제거예요. 아, 냄새를 제거한다. 네, 냄새를 제거하고 이 삼겹살을 굽고 나서 식으면 뻣뻣해지잖아요. 그렇죠, 뻣뻣해지죠. 얘는 부드럽고요. 식감이 야들야들 좋아요. 잎사귀 그런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는 모양인가 보다. 네, 선생님 그렇죠?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아, 미끈미끈하네. 네, 이렇게 금화귀의 점성질이 많아서요. 여자들 피부 천연 팩으로도 좋고요. 이건 뭔지? 금화균 분말을 넣은 양념구이부터 맛을 보는데 아니 글쎄 생잎으로 쌈을 싸가지고 절 보고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아주 야들야들하니 그냥 잘 씹히겠다. 그리고 맛이 고소하네. 이어서 금화균가 들어간 닭 한 마리 칼국수. 국물은 깔끔하고 면발은 아주 쫄깃쫄깃하네요. 왜 뿌리시는 거예요? 이 분말을 넣게 되면요, 일단 연육 자극이 되고요. 네, 깔끔한 맛이 나와요. 이 금화균 자체로 삼겹살 익기 전에 별거 다 하죠. 자, 이번엔 말린 꽃잎을 미지근한 물에 불리고 꽃잎 한 장을 떼가지고 눈가에 붙였어요. 말 그대로 천연 팩이죠. 저도 이거를 사용해봤지만요. 아니 그 취침 전에. 네. 취침 전이든 뭐 이거 발라놓고 뭐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면요 그냥 주름. 아니 이렇게 붙이고 방송 나갈 수는 없잖아. 아니 우리 선생님 금화귀 얼굴에 금화귀 꽃이 피었습니다. 금화귀 얼굴 시청자분들은 저 좀 쳐다보고 막 아야 최주봉이 별짓 다 한다. 제 얼굴 이제 얼굴 좀 봐라. 소금 넣었어요? 네. 간이 했구나. 담내 안 나죠? 담내도 안 내지만은 네. 양념한 거하고 또 다른 비교가 돼요. 네, 응? 그럼요. 네. 담백하다. 이야, 이거 쫄깃쫄깃하죠. 쫄깃쫄깃하고 네. 아주 매력 덩어리네. 네. 보슬비 내리는 날 원두막에 앉아서 금화겨 뿌리를 우려낸 물에 조교까지 합니다. 금화겨 덕분에 제대로 호강했어요. 마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휴양지 같죠? 이곳은 친환경 유기농 테마파크입니다. 여기 오니까요, 네. 유기농 고장답게 예. 유기농 테마파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떤 곳이죠, 여기? 아, 저희는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6차 산업 융복합 산업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요. 생산과 체험, 문화와 그리고 숙박. 거주가 어루어진 말 그대로 융복합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우리 계산해서 유기농 세계 산업 엑스포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도 그럼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고 여기 와서 잘 수도 있고 네. 구경할 수도 있나요? 네, 그럼요. 저희도 유기농을 실천하는 파크로서 언제든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엑스포도 보시고 방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친환경 유기농 테마파크의 편의시설부터 둘러볼까요? 카페와 다양한 식당가에서는 건강한 음식을 마음 편하게 맛볼 수가 있고요.
개인별 맞춤형 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유센터와 한의원도 있어요. 그 밖에도 영화관, 체육관, 수제 맥주집까지 있는데 며칠 푹 쉬었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에? 그럴 때는 이 깔끔한 숙박 시설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곳에서는 무엇이든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먹거리의 안전을 확인해 주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검사센터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죠? 저희는 식품, 농약,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중금속,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을 검사하고 있는 검사센터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오니까 아주 밝아요. 다 유리로 돼 있고 이렇게 밖에서 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체험 오시는 분들이나 견학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신뢰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픈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봐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약간 움츠리고 뭐 그런 주눅들지 않나?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다들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누가 오든 간에? 네네네. 모든 시민들이 아주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식품과 이런 걸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는구나. 그죠? 네네. 마음 놓고 드시라고. 네. 그렇죠? 맞아요. 친환경 유기농 테마파크 안에는 다양한 가공식품 공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방에서는 볶음밥을 만드는데요. 식품 안전을 위해서 90% 정도 생산 자동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난 볶음밥 만드는 공장에 처음 와봤어요. 네.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이 볶음밥에 특징이 뭐예요? 저희는 유기농 백미살로 좀 안전한 원재료를 사용해서 시중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되게 볶음밥 하면은 집에서 기름 넣고 막 이래서 볶아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대량으로 볶은 애들은 뭐예요, 여기는? 아무래도 볶음밥에 정의와는 조금은 다른. 아, 다른? 예. 엄밀하게 말하면 비빔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완성된 밥과 볶아진 부재를 섞는 개념이죠. 그래서 섞어진 볶음밥을 가정에서 볶아 드시면 이제 진정한 볶음밥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겠죠. 집에서 볶아 먹으면 그건 볶음밥이 되고. 네. 방금 보셨듯이 견학 통로에서는 모든 생산 과정이 훤히 보이는데요. 와서 직접 보니까 강한 신뢰감이 생길 것 같아요. 이곳은 괴산읍에 있는 또 다른 식품산업단지인데요. 이곳이 바로 면공방입니다. 컵라면 만드는 과정이 꽤 흥미로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면발을 일정하게 자르더니 어느새 컵에 쏙 들어가는 모양으로 변신했어요. 가정에서 이 주부님들이 용기에 대해서 엄청 조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런 라면 용기, 특히 컵라면 용기 같은 거에 대해서 재료는 참 좋은 건지 몰라도 일단 마지막에 다 먹고 난 후에 용기, 이 용기에 대해서 주부님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컵라면 용기들이 주로 폴리스티렌이라는 재질로 돼 있는데 그게 뜨거운 물을 만나면 어떤 비스페놀이나 스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분출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작용하면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호르몬계를 분비를 교란시키게 해서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이 좀 다소 비싸더라도 컵라면 용기의 재질을 종이와 프로필렌으로 바꿨습니다.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반죽을 납작하게 펴서 자르고 있죠. 이것은 생면 우동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또 다른 라인에선 냉면을 만들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여름에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공정입니다. 냉면 마지막 단계 포장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지금. 그런데 여기서 만드는 냉면은 우리가 먹는 일반 냉면하고 또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뭐 다른
뭐 신경 쓰는 게 또 있어요, 이 냉면에? 특히 저희는 원재료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 밀인 거는 기본이고 예. 저희는 원재료에 들어가는 원료 수가 일반 물이 아닌 해양 심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소금 또한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제품을 시중과 좀 차별하기 위해서 고명까지 넣어서 좀 밀키트화하는 작업. 발효식품 산업단지 중앙에 오가닉 테마파크가 보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예. 뭐 여기 걷기도 좋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공연장도 보고 잔디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그 복합공간으로서 기타 국민, 국민들이 누구나 오셔가지고 쉼터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타 국민들에게 취미생활 그러한 것을 나눠주고 교육도 시키고 예. 매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기존하신 그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예. 예. 문화 강좌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시작한 바리스타 교육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기본 이론 교육부터 실습까지 계산 군민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이어지는 과정은 교육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늘 사 먹던 커피가 직접 이렇게 배우고 만들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아내를 위해서 아침마다 커피를 타줄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배우게 됐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함께 둘러보시죠. 일단 복층 구조라서 시원함이 느껴지는데요. 무엇보다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테마파크 초입에는 카페도 있는데 바리스타 교육생들의 실습장 역할도 합니다. 친환경 유기농 간식거리와 농가에서 직접 만든 착즙 주스가 아주 인기랍니다. 카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유기농 엑스포에서 체험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지. 이제 주 행사장은 이제 괴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농장을 잘 꾸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시면 이제 직접 뭐 이제 수확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도 꽃도 구경할 수 있고 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부터 만들어놨습니다. 키친 가든 지금 준비 중에 뭐 파동이나 수확도 역산을 잘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진행을 잘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면 회원농가가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시죠? 회원농가는 각 읍면에 한 5명 정도씩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심됩니다.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거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화장합니다. 자, 이제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9월 말부터 시작하면 네.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죠? 네. 그동안에 준비하시느라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9월 30일 개막인데요. 저희가 6대 전시관 그리고 야외 체험장들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6대 전시관 중에 특히 주제 전시관은 유기농에 대해서 일반 관람객들이 과연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앞으로 유기농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전시관에 저희가 420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부로 427개가 기업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목표보다 좀 많은 수치를 좀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야외 전시관은 지금 여기 우리 권구영 회장님 그리고 이태근 회장님 또 예.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유기농 농장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아 그럼요. 예, 꼭 놀러 오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관심 있는 모든 국민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실 거라 믿어 의심치 네. 않아요. 그래서
지금 녹화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여쭌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유기농 엑스포가 미리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를 이미 예. 오픈을 했고요. 예. 많이 저희가 홍보나 저희 추진 상황 그리고 엑스포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꼭 저희 SNS 꼭 들어가셔서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저희가 5월 2일부터 사전 예매를 발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어요 벌써?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엑스포 예매권 미리 구입하시고 9월 30일에 엑스포 많이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기 뭐예요? 가시기 전에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네. 될까요? 저희 이게 엑스포 홍보하는 카이슬링을 만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꼭 좀 제가 이거를 차고 다니라고? 선생님께 좀, 좀 차고 다니시면서 저희 엑스포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기부금 내라는 거는? 아, 전혀 안 했어요. 차고만 다니면 되는 거죠? 네네네. 이 자체가 또 홍보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 여행을 마무리할 때가 된 거를 눈치를 챘는지 세차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자, 1박 2일 동안 괴산에서 여행을 끝났는데요. 이곳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유기농하고의 관계가 아주 깊었던 곳이에요. 네. 자, 유기농의 과거, 유기농의 현재,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괴산. 뭐, 이번 가을에, 네.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바로 여기에서 열린답니다. 자,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그리고 멋진 힐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유기농의 호장 괴산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